안녕하세요. 비행사 브이로그의 권하연 팀장입니다. 오늘도 내유동 단독주택, 이번에는 모델하우스를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확실히 DP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기를 가늠하기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모델하우스도 최선을 다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은 마지막 모델하우스를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체 대지 면적이 73.2평이고 건축 면적은 1층이 29.2평, 2층도 29.2평입니다. 그래서 58.4평인데요. 확장 포함해서 실사용 면적은 69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고 외장은 모노타일 그리고 일부 징크 등을 사용해서 마감을 해놨습니다. 역시 도시가스 난방이 가능하고요.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갖춰진 지역입니다. 입지 조건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 설명란에 자세하게 항상 기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기서 은평구까지 딱 30분 정도면 진입이 가능하니까 서울까지 30분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다 정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집 역시 대지가 아주 넓진 않잖아요. 그래서 주차는 여기 보이시죠? 경계석 두 대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지난 영상들에서 쭉 말씀드렸지만 이 마당을 쓰고 싶다 그러면 이 경계석을 걷어내고 저 앞에 여기 건축주분의 땅이 있거든요. 거기는 마음껏 여기 입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다 대셔도 되는데 보통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차가 한 대인 경우는 없으니까 제가 볼 땐 그냥 여기다 두 대 하시고 위에 루프탑 테라스 예쁘게 꾸며주면 거기를 마당처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집은 여기 건물 옆으로 돌아올 건 아니었는데요. 제가 그냥 이쪽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이 앞에 이렇게 작은 텃밭처럼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텃밭처럼 쓰고 위에 루프탑 테라스를 마당처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쪽에서 한번 쭉 돌아와 봤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도는 여기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세대 현관이 이번에는 길쭉한 게 아니고요. 이 가로폭이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신발장은 4칸, 5칸이네요. 5칸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일괄 수동 버튼은 여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역시 삼연동 중문에다가 망임유리 설치가 되어 있네요. 실내로 들어오면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바로 보이고요. 옆에 공간이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픽스 창이 있는 1층의 큰 방인데요. 살짝 여기가 꺾여 있기는 한데요. 전체 크기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참 좋은 크기로 잘 만들어진 1층의 방입니다. 픽스 창을 통해서 보이는 이 풍경이 또 아주 좋습니다. 위에 에어컨은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쪽 이 큰 창에서 보는 뷰는 앞에 건물이 보여서 여기는 블라인드는 항상 좀 치셔야겠죠. 자, 문고리는 역시나 다 푸시푼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 바로 옆에 1층에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양변기 세면대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이고 안쪽으로 이렇게 문을 만들어 놓은 샤워 부스 있습니다. 욕실도 넉넉하고 깔끔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거실입니다. 송풍구가 4개인 에어컨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실 크기 아주 여유가 많습니다. 넉넉한 거실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닥은 다른 타입들하고 또 다르게 여기는 헤링본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 이런 아트월 구간 여기는 이렇게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실링팬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방향은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커튼을 좀 쳐놨잖아요. 이렇게 걷어보면 역시 거실 방향이 남서향이라서 향은 괜찮은데 앞에 건물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요 1층은 뷰는 딱히 없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다음은 주방인데요. 주방도 상당히 여유가 많습니다. 아예 식탁 자리 이렇게 딱 확보가 되어 있을 정도로 공간이 굉장히 여유 있는 그런 주방 공간인데요. 식탁 자리에다가 픽스 창 두 개를 이렇게 해놨는데 아쉽지만 뷰는 딱히 없습니다. 그냥 개방감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 두신 것 같아요. 예, 식탁 등도 아주 예쁘게 달려 있고, 냉장고 박스에 지금 냉장고 세대에 이렇게 지금 DP가 되어 있는데요. 이건 기본 옵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집들도 이렇게 모델하우스처럼 다 냉장고 기본 옵션으로 제공을 해 주신다고 하네요. 레인지 후드가 이렇게 천장에 붙어 있는 방식으로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메인 쿡탑은 3구 전기레인지 인덕션 제품이고, 아래 식기세척기가 현재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요. 식기세척기도 기본 옵션이고, 싱크볼은 사각형의 깊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옆에 환기창도 아주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또 좌측면도 보면 다 수납장이기 때문에 수납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자, 예쁜 수납장으로 잘 채워놨고요. 여기가 다용도실입니다. 다른 집들의 다용도실이 워낙 크다 보니까, 거의 방 하나 정도 되는 사이즈다 보니까 여기가 상대적으로 좀 작아 보이는데, 그래도 좀 여유 있는 크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세탁기, 건조기 세워놓고 쓰시면 되겠죠. 여기입니다. 제가 볼 땐 행거가 있으니까요. 여기에다 이렇게 타워용으로 설치해서 사용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반도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행거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수납도 좀 여유 있게 가능하겠죠. 여기에 2구 전기레인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창이 크게 나 있으니까요.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냄새나는 요리는 여기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층고는 여기 역시 거실 쪽이 2900이 넘습니다. 침실이 2700이 넘고요. 그래서 1층 층고 높은 편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2층으로 올라갈 건데, 여기는 이렇게 문을 달아서 서비스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이 안쪽에 이런 공간이 있다. 근데 모델하우스는 저런 식으로 소품을 갖다 놓으니까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계단폭도 여유가 있습니다. 6세대 모두 계단폭이 다 여유가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집은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에 픽스창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템바보드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 한쪽에 이렇게 창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마 여기다 안 만들어 놓은 게 여기 뒤로 볼 게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 한쪽에다가 만들어 두신 것 같습니다. 자, 올라오면 이 타입은, 그러니까 모델하우스 타입은 2층에 거실처럼 쓸 수 있는 공간은 없고요. 한쪽에 테이블을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 요거까지 다 기본 옵션이긴 하거든요. 자, 이런 느낌으로 연출을 해놨습니다.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바깥 풍경을 보면 앞이 다 터져 있으니까 여기서 부부끼리 얘기를 좀 하면서, 오늘 뭐 했니? 오늘 어디 갔다 왔니? 이러면서 신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죄짓고 살면 안 되는 그런 공간으로 연출을 해놨습니다. 세면대가 여기 옆에 또 이렇게 예쁘게 하나가 있고요. 안쪽에 이렇게 삼면동중문으로 되어 있는 망임유리도 있는 이런 침실 공간이 있는데요. 침실로 쓰기에는 이게 이제 다 보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멀티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공간은 꽤 여유가 있습니다. 픽스창도 3개나 만들어 놨는데, 건너 보이는 풍경이 집이니까 여기 나중에 뭐 블라인드 같은 거 설치를 하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고, 이 방에서 보는 풍경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이런 녹색 풍경이 계속 보이니까, 제가 첫 집을 이 집으로 촬영했잖아요. 이 집처럼 이런 풍경을 계속 볼 수 있다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방에 그 도어가 이런 삼면동 중문이 아니고요, 그냥 일반 도어 있죠, 여닫이 문이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를 안방으로 썼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신문을 당하고 여기서 조금 머리를 식히는 그런 공간으로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를 안방으로 썼을 것 같은데, 삼면동 중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침실로 쓰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네요. 자, 다음은 여기 안방입니다. 여기가 안방이거든요. 에어컨 역시 있고, 안방이니까 이제 크기가 많이 여유가 생겼습니다. 꽤 넉넉하고요. 이 안쪽에 드레스룸이 있는데 드레스룸도 꽤 여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디귿자로 다 행거를 설치해놨죠. 그래서 수납은 제가 볼 때 많이 가능할 겁니다. 정말 많이 가능한 드레스룸 공간으로 연출을 해놨고요. 창이 하나가 있고, 이쪽도 픽스창이 두 개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화장대도 반대편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가 안방의 욕실이죠. 안방 욕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안쪽에 샤워 공간 따로, 욕조 따로 이렇게 되어 있을 정도로 안방 욕실이 많이 넓거든요. 이쪽으로 세면대, 양변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역시 세면대는 상판이 깁니다. 그래서 이 위에 상부장을 없앤 건 제가 볼 때 그냥 개방감을 살리고 깔끔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상부장을 다 설치를 안 한 것 같아요. 모든 타입이 다 이렇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안방 욕실이 어마무시하게 넓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안방까지 살펴봤고요. 건너가서 다른 공간을 더 보겠습니다. 여기에 2층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자, 2층 메인 욕실은 일반적인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안쪽에 샤워 부을 수 있는 2층의 공용 욕실이라고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바로 옆에 또 다른 방이 있는데요. 에어컨 역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방도 크기가 꽤 됩니다. 그래서 어느 방 하나가 뭐 작은 방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각 공간들이 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이 다른 방들에 비해서는 살짝 작은 편이니까 뭐 이 방을 자녀분들 방으로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안쪽에 또 다용도실이 있는데 2층 다용도실은 예, 꽤 여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1층 다용도실보다 조금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2층까지 다 봤으니까 위로 올라가서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하우스도 이렇게 DP가 되어 있으니까 느낌이 확 달라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가구들이 있어야지만 집의 좀 전체 크기를 가늠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올라오면 한쪽에 이렇게 개수대가 또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휴대용 버너 같은 거 갖다 놓고 야외에서 혹시라도 뭐 파티를 좀 하겠다 그러면 음식하고 좀 씻고 이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나가보면 여기도 역시 넓은 옥상이 나오는데요. 일단 뷰를 보면 이 앞은 이렇게 다 푸릇푸릇한 나무들이 보이고요. 자, 이렇게나 넓습니다. 안쪽까지요. 여기도 아주 예쁘게 꾸며 놓으면 마당처럼 쓸 수 있는 건 뭐 손색이 없겠죠. 그 정도로 옥상이 굉장히 넓으니까 여기를 예쁘게 꾸며 놨을 때는 이제 느낌이 확 달라질 겁니다. 이렇게 안쪽까지. 자, 이렇게 해서 끝으로 모델하우스 촬영까지 제가 4개의 집을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집, 그리고 제가 여기도 촬영해서 소개를 했었죠. 먼저 분양이 된 집, 아까 제가 촬영 끝나고 계약자분을 만나서 인사를 드렸는데 재계약자분은 아닙니다. 제가 그냥 집이 너무 예뻐서 촬영을 한번 한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벙커 주차장이 있는 저기 1호 집, 그리고 마지막 여기 모델하우스까지. 레이우동에 예전에 단독주택이 있긴 했었는데요. 저쪽에 조금 작은 소형주택이 있었어요. 물론 가격도 지금보다는 더 저렴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를 선택하시기도 했는데요. 그때보다는 당연히 면적이 넓어졌으니까 가격은 더 올라갔지만 집의 퀄리티는 확실히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난방 가능하니까 그렇게 기반시설까지 다 갖춘 단독주택 보고 계셨다면 나와서 또 둘러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더 좋은 집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